이제 본격적으로 빨리 예, 윤석열 단박에 대선 후보 3위. 우리 여론조사 분석하시는 우리 윤영 소장님 볼 때 네. 윤석열이가 이렇게 갑자기 대선 후보 3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어떻게 보세요? 백종원도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윤석열은 오히려 그보다 백종원보다 낫죠. 네. 이 바운더리 안에 차라리 있으면. 이 조사에 백종원이 들어가 있으면 더 높게 나왔을걸요, 윤석열보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역시 사람이 없구나. 이제 찾다 보니까 그래도 윤석열이 좀 뭔가 싸우는 것 같으니까 여당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약간 했으니까. 어떤 대책점에 있도록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라도 일단 올리는 거죠. 저 나중에 그 우리 한번 여론조사 표 한번 준비되셨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갖고 올라 그랬는데. 아니 저희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놔서 그 예 네,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위가 이낙연 전 총리 30.8, 2위가 이재명 지사 15.6, 3위가 윤석열 10.1, 그 다음에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뭐 걔네들은 뭐 또래 애들인데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두 자릿수 지지율이 없어요. 그렇죠? 두 자릿수 지지율이 네. 윤석열을 빼면 없다 보니까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예, 없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은 윤석열을 끼우지 않았는데,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현직 검찰총장이고, 얘네들은 또 지금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양날의 검이에요. 네. 제가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래. 검찰총장 됐을 때도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꼭 자기네 편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별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대선 후보가 그만큼 없다라는 이윤영 소장님의 말씀에서 한국 경제가 경제신문의 조중동이라고 불리는데 정무 감각이 없는 윤석열이 어쩌다 홍준표 황교안 제쳤나라고 헤드를 뽑았는데 정무 감각의 최고로 있는 홍준표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보다 못하게 돼 있는 게 홍준표는 대선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요. 무소속이잖아요. 네. 관심이 없죠. 그러다 무소속. 보니까 올라가 있는 쪽이고 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 정무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요즘 들어서는 감각이 아예 없어요. 하고 있는 게 정치적, 예. 정무적으로만 못했으면 차라리 법률적으로라도 뭘 하던가 조직을 끌고는 장악력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고 추미애 장관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빠질 거품이에요. 저는 뭐 거품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윤석열 총장은 사실 저렇게 대선 후보군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 순위에 올라가야 되는 분이에요. 옥중 출마하시길 그렇죠. 기대합니다. 제가 보면 법사위가 이제 상임위가 제대로 구성되고 가동되는 순간 거짓말이 아니라 1호 법사위 출석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 1위 몇 위 안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의 어떤 지지율이 4.8%가 나오는 게 진짜 정치 초짜에 진문묘를 보여줬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막 20몇% 뭐 이낙연 총리와 뭐 비등비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제주도 많아요. 아직 그 뭐 입문해 갖고 당대표 한번 딱 맞고 그냥 20% 날려버려요 그냥. 야 이분들 안철수 거의 안철수급이에요. 안철수 2012년만 해도요 불과 8년 전만 해도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50%를 넘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안철수 3.9입니다. 아직도 3.9예요. 주택담보 대출 이율도 아니고 안철수 지금 지지율 3.9예요.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라서게 된 것은 후보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쪽이고요. 김종인 같은 경우 지금 말장난으로 백종원을 왜 언급했냐.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 백종원 한마디에 보수가 전체가 흔들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뭐가 얘기된 거 아니야?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만큼 그쪽은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정치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백종원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20%라는 그 정도는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인지도를 갖고 있고 대중적인 소통을 갖고 있지만 정치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을 끌어낼 정도로 보수는 시급하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 없다 보면 그거 판짜는 사람이 나라도 라고 나서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정수 전단 궁금한 게 나는 이 여론조사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이를 대선 후보군에 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이거는 누가 넣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보기 문항으로 한번 넣어봐 달라고 그, 의뢰 측에서. 아, 의뢰 측에서 하면. 네, 의뢰한 측에서. 아, 현직 검찰총장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난 좀 의아하고. 그럼 아직 이 사람은 어떤 당적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약간 좀 핍박받는 모습으로 여당으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작업 같아요. 윤석열 영웅화 작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 후보군에 들어갔을 때는 조국을 등에 업고 대통령하려고 한다는 핑계라면서 모델을 거기다 집어넣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통계 가지고 이용해 먹는 표본에 누굴 넣느냐 갖고도 충분히 여론 조작이 가능한 거죠. 저는 이거 언론사들이나 누가 의뢰한 측이 이거는 클릭스 올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여론조사예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느 정당에 가입할 건지 내년 재보 그냥 이슈로 그냥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서 현재 이슈는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현 정부와 어떤 나 각을 세우는 모습에 윤석열이가 한쪽에서는 정의로운 검찰 참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인사청문회 그렇죠. 통과시키려고 참 실드를 쳤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미통당과 그의 지지자들이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찰이 됐고 민주지형에서 바라볼 때 윤석열이는 정말 정의로운 검찰보다는 자기 조직밖에 모르는 그렇죠? 자기 조직을 이끌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 조직에 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조직을 이끈다는 검찰총장이 조직을 망가뜨리니까 한마디로 조직을 이제는 드러냈죠. 여태까지 숨기면서 조직을 보호했던 과거의 검찰총장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는데 제가 보면 윤석열은 정무감각은 제로예요. 그 정무감과 없는 사람들라면 참 고통스럽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조금 눈치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 해야 되는 공감대를 국민 전체가 느끼지는 못했을 거라고요. 궁금한 게 정말 이건 사적으로 궁금한 게 여론조사 이렇게 대선 후보 조사 한 500명 돌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런 거 정말 집어넣어서 해보고 싶은 사람들 많거든요. 500명?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렇게 많이 안 들죠. 아니 500명 갖고 이게 진짜 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 범위 뭐 아니 황교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아니 500명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충분히 나와? 정기 조사로 거의 주마다 하니까 네, 그게 그래도, 가능해요? 네 트래킹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거 자체가 어차피 서베이는 표본 추출해서 하는 거니까 전수 조사는 아니잖아요. 참고 자료로서는 의미는 있죠. 다만 이제 아까 그 진짜 YTN에서 의뢰해서 요 보기만항으로 윤석열 넣자 이거는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장재원은 열심히 임영웅을 후보로 밀고 있습니다. 임영웅이요? 네. 그러면 정말 옹색하게 짝이 없는 이 편협한 사고를 어떻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치를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스스로 희화시키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가 제일 어려운 한쪽에서는 그래도 어차피 선택은 원희룡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그 당에 있고 참 오히려 원희룡이라면 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게 옛날 분위기고요. 지금 후보에 올라있지도 않아요. 이번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네. 원희룡 올라와 있어요. 2.7%. 네, 그러니까 되게 좀 한참 그 5% 이하는 원래 따지지도 않는데 순위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5%까지는 들어가야지 대선 주자 의미가 있거든요. 네. 홍준표 한 명이네요. 그럼 네, 5.3. 그래서 저희가 홍준표를 밀어야 됩니다. 좋은 후보예요. 오마이뉴스라고 하네요. 네. YTN이 아니고. 네. 어쨌든 윤석열 이런 것들은요 저는 언론이 영웅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이가 충분히 현재까지는 윤석열이 어떤 총장이 정치를 할 마음이 없더라도 결국은 검찰총장의 어떤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분명히 내년 재보선에 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라도 정치권에 발들일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재석 넣으면 바로 1위라고. 그렇죠. 유산슬로 넣건 뭐 뭘로 넣건 다 될 네. 겁니다. 아, 우리 여기 댓글 보시는 분이 저도 이게 자료가 그 의뢰 기간 잘 아까 언뜻 봐가지고 YTN 아니고 오마이뉴스라고 계속 지적을 해주시네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하여튼 윤석열 앞으로 저는 정치할 가망성이 많고 할 마음이 없다면 언론이 자꾸 윤석열을 정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 끌어내서 말하는 순간 사고를 계속 칠 겁니다. 이 양반이 단문으로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된 거고 이러고 얘기 나가는 스타일이니까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부족한 쪽이니까 나오길 적극 환영합니다. 나와야 표 깎아먹어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자면 저 수구 세력들이나 미래통합당의 과거에 정치할 마음이 없다가 정치에 입문하는 케이스를 보면요.
황교안이도 그렇고 본인들이 뭔가 죄지은 게 있고 황교안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무총리를 하면서 사실 탄핵 부역자예요. 그 정권의 부역자들인데 뭔가 캥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김용판이도 그랬고 제가 보면 뭔가 캥기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걸 면죄부로 본인들 방어권 차원에서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이도 저는 정치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직은 뭐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인데 윤석열은 이런 대선 후보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나 어떤 공수처 수사 대상 몇 위에 해당되냐 이런 조사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